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엄청 잘해주는 회사 후배가 있었는데, 형 동생 하면서 딱 한번 조직이 우선이고, 부탁을 못 들어주니, 변해버리더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엄청 잘해준 회사 후배. 여러분, 직장 동료 엄청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잘해주면 돼, 적당히. 여러분, 인간관계 너무 잘해주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적당히 챙겨주면 돼, 적당히. 여러분, 사람한테 너무 많이 퍼주지 마요. 뭐, 친구 사이도 그렇고, 애인 사이도 그렇고. 저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헌신하면 안 돼요. 헌신하면 배신합니다. 헌신하면 이용합니다. 그런 거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딱 기본적인 수준만 해주면 돼요. 기본적인 수준. 너무 잘해주면, 그걸 뭔가 걸린 것 마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영화 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호의가 당연하면 걸린 줄 안다니까. 그래서 호의라는 건딱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돼. 그리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뭔가 그 사람하고 좀 너무 친밀하게 지내면 안 돼요, 이게. 한국 사람이 정이라는 게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들어가면 좀 만만하게 봐요. 네, 만만하게. 간섭도 심하게 하고 이것저것 많이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난 정문화 별로 안 좋아해. 진짜 안 좋아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좀 봐달라. 한두 번본 사이 아닌데 좀 넘어가면 안 되겠냐.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그런 거 바라지 마요. 뭐,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겠지. 그런 거 바라지 마. 애초에 그런 행동 바라지도 말고 하지도 마십시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오래 알고 지냈다 봐주고. 뭐 친하니까 뭔가 얻어먹고 이제 그런 문화도 없어질 겁니다. 이제 사실 이건 난 개인적으로 안 좋은 문화 생각하거든.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좀 조심해야 돼.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그 친구 집 있는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물건 함부로 만지면 안 돼. 함부로 치대지면 안 돼요. 기본적인 선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직장 동료를 하더라도, 아무리 잘해줘봐야, 그냥 직장 동료뿐입니다. 이 글을 적으시면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뭐잘 챙겨주고 해도, 그래봤자 그냥 같은 직장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월급 받는 입장에서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그만두면 끝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직장 내에서, 그 직장 동료하고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내가 나가면 끝입니다. 여러분한테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뭐 이런 점으로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때 다녔던 직원들하고 따로 만나서 연락 주고받고 만나는 분도 있습니까? 친목 도모하는 분도 있나요? 있겠죠. 찾아보면 있겠지만 웬만하면 잘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연락하기 부담스럽고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왜냐? 나갔으니까. 나가면 끝이지 뭐. 아니 친해진 것도 직장 다니니까 얼굴 자주 보니까 친해진 거지. 뭐 직장이란 어떤 공동체가 없으면 사실 앞으로 연이 없잖아요, 이게. 만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직장 다니면서 밥 같이 먹고, 술 같이 먹고, 그냥. 커피 한잔 같이 마시고, 담배 한잔 같이 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얼굴 자주 보니까 말 나누러 간 거지. 이제 그런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직장을 그만두면. 각자 갈길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뭐, 만날 일 없는 거지, 이게. 뭐, 그 사람하고 특별하게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간관계에 대해서 미련 남기지 마시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지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건 자기 자신만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20대 집의 형편이 안 좋아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했었고 시간이 지나 돈 모으면서 다시 공부해서 나는 어렵게 대학원 합격했는데 축하한다는 말 대신 그 학교 비싸지 않냐는 말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들한테 정을 많이 주는 편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댓글 다시 한번 죄송한 얘기지만 대학원 합격했잖아요. 근데 이걸 남들이 축하해줄 거라 생각한 것도 웃기지 않나요? 뭐 대학원 들어갔다고 뭐 끝난 것도 아니고 대학원 들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본인도 노력했겠지만 내가 지금 뭔가 이제 들어간 게 합격한 게 무조건 축하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사실 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 학교 비싸지 않냐 저만은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이라는 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무슨 목적으로 대학원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대학원 가서 돈 시간 쓰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걱정 때문에 얘기한 것 같아요. 물론 본인 같은 게 뜻이 있어서 대학원을 갔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주변 지인들이 가족들이 뭐 님 대학원 가지 말라고 해서 그런 얘기한 건 아니에요. 워낙에 대학원 이제 가는 게 예전보다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생각을 가지시나 보네. 근데 그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무서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가장 무서워. 보통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 그만큼 알고 지내는 게 많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 오히려 따지고 보면 나쁜 게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나쁜 게 뭐냐? 나에 대해서 잘한다는 거는 나의 약점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의 좋은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나의 나쁜 점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 특히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가까운 사이는. 가까운 사이는 나의 컴플렉스나 집안 문제 아니면 내가 과거에 뭐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필터링 없이 아무 자리에서나 쉽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어릴 때 뭐 거지처럼 하고 댕겨가지고 뭐 땅에 떨어져 주워 먹었다 이런 것도 얘기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릴 때 뭐 사고 치게 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사고 안 치면 된 거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꼭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합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네.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그래야 돼.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면 반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줘야 돼요.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막 얘기합니다. 왜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 막 그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안 좋았던 거를 그냥 마구잡이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죠. 꼭 있어요, 그러면. 야, 그러면 이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넌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냐? 어? 좋은 얘기도 아닌데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와? 이 묻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하루 이틀 안 사이도 아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시간 오래 지났잖아. 야, 우리끼리 이런 얘기도 못하냐? 이렇게 반문해요. 그러면 내가 멋져온 사람 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면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감싸줘야 됩니다. 묵인해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묵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는 말을 좀 쉽게 합니다. 생각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저잘 긁습니다. 잘 긁어내요. 진짜로. 나이 먹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래 알고 지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요, 이게. 오히려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더 나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보다 직장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더 낫다. 이런 말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직장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인 격식을 갖추거든요. 서른 안 넘거든. 근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은 서른 넘어요. 자주 넘어요. 우리 집에 한 번도 놀러 온다거나. 여러분, 직장 동료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경우 없잖아요. 직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모르는 거지. 맞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어를 쓰지 않습니까? 존칭을 쓰죠. 누구누구 씨라 부르잖아요. 근데 익히 알고 지낸 사람들은 야라 부르잖아요, 이게. 우리 집막 찾아오고. 낮이든 밤이든 전화하고. 물론 사회 친구가 무조건 최고라 볼수 없지만, 그만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래 알고 지냈다고 뭐,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수록, 그 사람이 어떤 아픈 부분이 있으면, 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배려해줘야 된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현실에서는, 너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래 알고 지냈음에도, 깨지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어떻게든 지켜줘야 된다. 정말 그 사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 사람은 기대한 만큼 부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한 만큼 부응하지 않고 배신할 수 있다. 실망시키는 존재다. 항상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딱 내재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언제든 이 사람들은 나한테 등을 돌릴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도 퍼줄 필요 없어요. 적당히 해주면 돼, 적당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